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B급 스포츠 독서 스포츠를 파헤치는 이들 스파이 요원입니다. 스파이 함께해 주실 스파이 요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종 기자, 황영진 씨, 정다혜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한 주간의 댓글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생각보다. 네. 우리 테너 양구님부터 해서 우리 명장 이순철님 다시 돌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도 많고 저희가 그 이제 고생하신다고 빵 파는 동구 아빠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메일로 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죠. 아. 네. 네, 감사하고 자 그리고 이제 V7을 위하여님 이분이 이제 스파이 어떻게 보면 찐팬이에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분의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포에버 네. 41님과 더불어 맞아요. 몇 분 네.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에피타이트님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는 맞아요. 네네. 이번도 달아주셨는데. 추진수 선수가 이제 SSG에 오고 나서 뭐 너무 좋지만 모든 매체가 찬양을 하고 있다. 네. 밥을 먹든 버스를 타든 뭐라든 다 찬양을 한다. 그러면서 왜 기자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뭐 좀 창의적으로 써야 되는데 김우종 기자님 죄송하지만 특히 야구 기사는 서로 엇비슷한 내용과 문구가 많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지 말아달라. 자 해명하십시오. 일단 팬들의 관심이 지금 추신수한테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뭐 기자 미디어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죠. 뭐 실제로 다른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클릭 뭐 트래픽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포털 사이트 특성상 많이 읽히는 기사가 메인에 노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추신수가 많이 읽히기 때문에 추신수 기사가 없다.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팬들은 자연스럽게 메인을 일단 우선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추신수 기사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임영웅이라는 얘기네요. 트로트의 임영웅이 있잖아요. 야구의 임영웅. 그러니까 임영웅도 쓰면 기사가 크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 있을 맞아. 때 일거수 일투족이 다 기사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박찬호가 전 기억나는 게 여기 간지러워서 이렇게 한 건데 박찬호 부상하면서 물음표 또 그런 거 너무 많았어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추진 선수 미국에 있을 때는 취재 환경이 좀 제한이 됐는데 어쨌든 국내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선수를 만나고 연습하고 하니까 더 쓰기가 좀 취재하기가 편해진 것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뭐 추진 선수 그동안 뭐 메이저리그 취재 환경 거기까지 가서 취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영미 기자님이나 뭐 조미애 기자님 민웅기, 이런 몇 분들 민웅기 선배님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는 한국에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진짜 뭐 허리 만지는 거 이거부터 해가지고 갔어. 맞아. 예. 근데 뭐 정이윤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네. 뭐 이런 것까지 쓰더라. 뭐 이렇게 그윽해. 추신수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뭐 스마트폰 네. 막 너무 본다. 대화를 좀 하고 싶다. 꼰대. 그래서 이제 꼰대설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 진짜 뭐 추신수 선수가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네. 핸드폰 너무 차 안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 그건 문화라고 생각합니까? 인정해야 되니까. 경기 끝나고 락커룸에 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다 집에 간다. 이런 얘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다고. 이거 새롭잖아요. 그동안 선수들이 그동안의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선수들은 버스를 타면 그냥 스마트폰만 봤구나. 폰만 본다 그냥. 예, 그거를 알게 됐고 이번 기회. 그다음에 뭐 메이저리그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추신 선수도 소통을 원하는 거잖아요. 팬이 아니라 저는 많은 기자님들이 다 찬양을 할 때 누구 한 명은 정말 쓴소리를 해주는 기자가 진짜 멋있는 기자거든요. 전 김우중이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 아니 왜냐면 20대들은 이렇게 쓰는가 추신수 친구 이대호처럼 꼰대 아니에요 지금 댓글 보니까 아니 이대호 선수 꼰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추신수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대호는 천사였네 뭐 이런 글도 좀 있고 그리고 20대들 보면 다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대화해요 그걸 문화가 저는 심지어 군대에서도 이거 점심 시간에 밥 먹으면서 이거 하는 주말에 또 일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가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건 추신수 선수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버스 얘기 좀 더 드리면 버스. 네. 그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이게 사실 뭐 경기장 딱 나가서 훈련하고 경기만 몰입하고 버스 퇴근해서 스마트폰만 보면 속 깊은 얘기 나눌 기회가 없잖아요. 뭐 아이가 몇인지 요즘엔 다 카톡으로 옆에 있어도 대화해요. 그냥 카톡으로. 추신수 선수가 카톡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친해지고 싶어하는 선배의 마음은 알고 있죠, 저희가. 네,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그라운드에서 치열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제 버스에 탔을 땐 아, 이 공간은 내가 좀 쉬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동안 연락 못했고 전화 못 받았고 카톡 답 못했는데 가족들한테 보내고 궁금한 기사도 좀 보고 네. 내 기사는 뭐 좀 나왔나 그렇지 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야 너네 이제 버스 안에서 얘기 좀 하자 베테랑 이러면 맞아요. 불편할 거 좀 불편합니까? 당연히 20대니까 다이시 없대요. 저한테는 네. 너무 큰 대선배인데 그럼요. 거기서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서 들을 순 없잖아요. 다 이렇게 김주아가 여기 앉아 있다고 봐요. 허리 꼿꼿해서 뭐 세워서 얘기할 텐데 저 같아도 좀 불편할 수 있지. 네, 그래서 나 이렇게 불편한. 제일 편해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있어요. 최재준 선수는 마차도처럼 스위트룸을 제공받는 건지. 이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마차도는 샌디에고 파드리스 계약 당시에 나는 원정 갔을 때는 무조건 호텔은 스위트룸을 해 다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냥 무리한 요구다. 어쨌든 근데 그 받아들여져서 마차도는 항상 스위트룸에서 잡니다. 자, 추진수도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모른다 하시고. 똑같은. 아, 똑같은 같은 식사, 똑같은 방. 좋습니다. 예. 1인실 정도는 쓰는 거죠. 그죠? 예.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버스도 자리는 이제 김강민 선수가 가운데 1인 자리로 좀 이렇게 좋은 데 하나 쯤여 놨다 그러고. 그 가운데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만 앉아도 너무 좀 그렇지. 뭐랄까 구석에서 좀 떨어져 있을 것 같고요. 맨 근데 뒤에가 제일 센 애들이 앉아 있으니까고 원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폭하는 애들이 맨 뒤에 앉아. 맨 뒤에 앉으셨나요? 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옆에 앉았어요. 누가 때릴까 봐. 몸이 아파서 그랬더니. 아,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추신 선수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연습 경기 때 소형준 선수가 공 던지는데 KT랑 할 때 뒤에 백스탑에 이렇게 그물 뒤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뭐야 저 스카우터야? 봤더니 추신수야. 이렇게 보고 근데 그걸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저게 추신수 선수니까 저기 앉아서 저걸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기분 좀 남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더그아웃에서 본 것도 아니고 백스탑에서 그럼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먼저 얘기하십시오. 네. 저도 공감합니다. 보통 네네.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대놓고 코칭 스텝도 아니고 예예. 네. 뭐 전력 분석원도 아니고 심지어 전력 분석원조차도 그렇게 뒤에서 보는 건 그럼요. 연습 투구 할 때는 그 안에서 이제 보거나 맞습니다. 네. 네. 대놓고 보는 건 좀 그런데 뭐 추신수니까 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럼 이제 좀. 정규 경기면은 불가능했겠지만 연습 경기니까 그냥 상대 팀에서도 그 정도는 익스큐즈 해준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관심. 임창용 같은 경우에 글로 공 던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뭐 댓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읽어주세요. 네. 아 예, 에피타이트님 아까 말씀하셨던 디펜딩 챔피언 NC라 해도 외국인 선수 세 명이 다 망하면 5위도 힘들고. 하나라고 해도 외국인 3명이 크게 성공을 하면 5위 경쟁 가능한 게 크보리그 현실입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들 성적이 크게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추신수가 쓱과 계약하기 직전에 하나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하나가 5위, 쓱은 10위를 예상을 했다고 그렇게 남겨주셨네요. 아, 네. 좋은 의견입니다. 네네. 추신 선수 하나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아, 저 하나 궁금한 게 그 추신 선수 뭐 어디 커뮤니티 보니까 박찬호 선수랑 맞대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럼 또 우리 홍기 맞죠? 박찬호 맛깔나게 했더라고요. 네, 그때 나는 박찬호가 그렇게 전력 투구하는 거 처음 봤어요. 150을 봤어. 넘게 던지더라고요. 네, 93마일, 4마일 막 던지는데 이를 악물고 던지더라고요. 아주 뭐 경쟁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댓글 남겨주시는데 그 우리 정우람 사인볼을 저는 V7을 위하여님이 일단 뭐 좀 한 표를 좀 드리고 싶고 이거 저희가 상의하고 나서 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댓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다혜 씨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야구 야린이 그죠. 네, 그런 팬들이 많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다. 야구 좋아하는 팬들도 많지만 정말 다혜 씨처럼 아예 모르는 팬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또 그렇죠. 야구를 좋아하게 만들고 뭐 저희가 무슨 뭐 WRC 플러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말 신생아 수준으로 글러브 공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 분위기가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걸 진짜 뭐라 할 게 아니라 네, 네. 진짜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럼요. 친절하게 세상 좋아졌다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예.
그 댓글이 있어서 정말 아, 그건 저희 의원님께서 그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3할 4푼 3리를 0.43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 진짜요? 네. 아니요 바꿨어요. 이제. 저희는 저희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 네, 받아들입니다. 네. 네. 자 다혜씨 네. 뭐 추진 선수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접고요.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루기 네. 때문에 네. 시계 한번 뭐 시계 아, 마무리 시계, 시계 한번 하죠. 아, 시계요? 네. 저희가 아. 또 그 조회수가 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추진 스펙넘버랑 이런 얘기 시계 예상을 이제 했잖아요 제가. 아,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네. 저는 제가 아,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로저 드비 생각을 했을 수 왜냐하면 그거 홍보 그 친선대사거든요 로저 드비. 그래서 아. 추신수 에디션으로 로저 드비에서 추 에디션을 특별히 제작을 해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와. 그게 메이저리그 선수한테 처음 추신수가 1호예요. 아. 그래서 추신수가 그거기 때문에 아 이거를 들고 올 수도 있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롤렉스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맞췄어요. 롤렉스라고 네. 제가 얘기하고 그냥 뭐 그냥 농담으로 태고이어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니 그랬는데 제가 추 회장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히 네. 제가 추 회장님을 어디 태그웨에 갖다 붙였네요, 그죠? 갖다 대기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아, 네, 그 쓱 랜더스 이태양 선수가 추신수 선수한테 통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받았죠. 합니다. 그 명품 시계를 선물을 한 건데 17번 이제 번호를 선뜻 양보를 하니까 감사의 의미로 2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시계를 네. 줘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갔다고 그것도. 로저 드비 엑스칼리버. 네. 택시 타고 갔죠. 2,100만 원짜리인데 지하철을 보통 타다가 이거 네. 얼마나 후달리겠니. 그 인터뷰 보니까 뭐 자기 죽을 때 이걸 차고 죽겠다고 네. 아, 진짜? 그랬는데 집에서만 차고 다닌대요. 2,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 솔직히 원칙적으로 따지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죠? 증여세를 내야 돼요. 맞네요. 이거예요. 미국에서 사온 게 아니라 로저 드비에다 연락을 해서 한국 지사에다가 먼저 이제 인터넷으로 본인이 모델을 검색을 해서 아 요거를 구해달라 그래서 한국 지사에서 들어와서 샀대요. 아. 네, 한국 지사에서 갖고 온 거고 거기서 세금 낸 건 아니고 이제 추신 선수는 세금을 따로 낸 건 아니고 뭐 글쎄요, 뭐 직원 할인 정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친선 대사니까, 그죠? 네. 근데 2,100을 다 주진 않았을 텐데 이태양은 내야 될 수 있어요. 제가. 이태양은 진짜 땜 잡은 거야. 트레이드 돼서 그래서 잠깐 등본은 받았는데 어머나 2,100이 생긴 거야. 완전 땜 잡은 거예요. 게다가 17번에 대단한 애착이 있었어. 없어 그런 것도 없어. 노수강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아 그럼 노수강 거야 이거 다. 그래서 아. 이제 각 팀에. 99번이 그렇게 또 동인하고 있다는 알바키가 들어간 거죠? 류은진 아 알바키 시작되네요. 근데 옛날에 박찬호 네. 선수는 뭐 그냥 밥으로 퉁을 쳤다는 61번을 먹은 거죠? 박찬호는 그렇죠? 다 모든 네. 걸 다 기부했잖아요. 이거를 해줬을까요 많이? 한 2시간? 엄청 들었겠죠 뭐. 야, 내가 뭐 하면서 저는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네네. 시계 주고 선수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돌면서 네네. 인사를 하는데 거의 회장님 포스 오, 정말. 그래, 뭐야, 주신수, 네, 정말. 나 용진이 형인 줄 알았어. 저기 왜 약간 그래?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느낌 같았어.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나. 맞아. 그 선수들도 악수 나누면서 인사를 90도. 로백이 손을 두 손에 이러고 놀고 있더라. 우리 꽃맥이. 야 대단한 분 지금. 그런, 근데 그런 선수가 버스에서 얘기하. 맞아요. 이러면 네네. 좀 정말 좀 그럴까요? 아, 새로운 지금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추인 선수가 굉장히 SSG에 선한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추인 선수 일단은 본인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배우겠다. 먼저 다가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뭐 이태영 선수 시계 준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홍보 효과도 좀 노린 거겠죠. 거의 이제 네. 기자들 쫙 입고 카메라 있는데 굳이 거기서 따끈해가지고 막 돌리더라고 보이게끔. 야 전면으로 나오게 이렇게. 근데 뭐 어쨌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 아, 그죠? 네. 네. 원팀도 강조하고 예. 어쨌든 우리가 추신수를 뭐 지금 와서 너무 기쁘지만 너무 찬양으로 가면 안 된다. 추신수도 아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네네. 냉정하게 실력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아픈 네. 스토리가 뭡니까? 왜 또 굳이 얘기를 하죠? 저는 박찬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네. 박찬호 그다음 추신수. 네. 아, 저 뭐 음주운전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 보, 아. 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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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들 딸들은 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아, 그럼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메시지 중에 하나 인터뷰 말씀드리면 우승하고 싶어서 왔다.
그 아. 멘트도 참 아, 멋졌어. 이제, 예, 메이저리그들 메이저리그들은 거의 뭐 매뉴얼이에요. 우승을 하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왔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SSG가 우승이 그 전전에 했던 팀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가능한 팀이고 뭐 영진 씨 한화에서 불렀는데 우승하려고 왔다. 그런 멘트 했을까요? 아 이거 조롱 섞인 말인데. 아니 그 묻는 겁니다. 조롱이 아니라 하나의 우승. 아 일단 우승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설레발이 치지 말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2연승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화 다시 제자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설레발이 좀 치지 좀 마. 네. 지금 롯데 뭐 6연승 한다고 뭐 아, 범상치 맞아요. 않다. 기사 났더라. 올해는 심상치 다르냐, 않다. 뭐.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롯데 팬들이 심상치 않다. 올해는 다르다. 금지 언어다. 이렇게 아. 확정을 줬어요. 작년에도 그랬어.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또 초반에 작년 롯데 팬이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네. 봄대는 과학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습 경기 힘 빼지 말라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예. 자, 다이스 좀 네. 어두운 또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아, 네. 그 손승준 현역 선수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그 청소년들한테 금지 약물을 불법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라는 선수가 네. 2017년 당시에 롯데 송순준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판매했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송순준 쪽에서는 줄기세포 영양제로 알고 받았고 트레이너가 금지 약물에 해당한다고 말을 해서 직접 돌려줬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글쎄요, 뭐 중립기업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명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만 현 베테랑 선수 그리고 전 선수 근데 전 선수 이름은 지금 실명이 안 나왔고 송승준 선수는 자기가 이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실명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2017년에 성적이 또 유독 좋았던 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중립기어 박는다면 뭐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네. 뭐 이여상 측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고 돌려받은 적도 없으며 트레이너 통해 팔았다. 네. 예, 돈을 받고 팔았다고. 심지어 뭐 입금한 증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반면 송승준 선수 측은 뭐 역정을 내면서 아 이게 금지 약물 줄기세포 네. 그런 줄 알았으니 이제 금지 약물인 거 알고 돌려줬다. 그러면서 뭐 한마디를 덧붙이면서 역정을 냈다. 뭐 전혀 한 사실도 없고 조사 그 도핑 검사에도 있다. 예, 네. 나오지 않았다.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KBO에서도 일단 좀 논란이 논쟁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말이 다르기 네. 때문에 일단 좀 조사를 더 해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찰 일단 도핑 반도핑 카다에서 조사하고 네. 있고요. 네. 경찰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이 케이스뿐만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송승준 선수 사실은 뭐 베테랑이고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둔 해도 있고 하지만 아 글쎄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과거 뭐 KBO 리그에서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반 정도였죠. 뭐 그때는 사실 뭐 FA를 앞둔 직전에 유혹들이 있죠. 유혹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예. 뭐 저도 뭐 그 시절 경험한 건 아니지만 또 뭐 한 선수도 없진 않을 거라는 뭐 이야기도 들었고요. 뭐 약물 뭐 있어서 뭐 그 시대에는 뭐 또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뭐 2017년 어쨌든 뭐 송순 선수도 조금 뭐 성적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끼울 점점 내려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 뭐 이여상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그게 또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반면 맞아요. 송순 정도 되는 레전드가 과연 약물에 손을 댔겠느냐 이런 또 본인 말을 믿으면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아예. 문제는 그게 진짜 검출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까? 뭐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이여상 선수가 이거 검출이 안 되는 거다라고 진짜 송승준 측의 주장에 따라 얘기를 했다면 진짜 그냥 없는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검출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렇죠. 사실이라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로 했는데 검출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영진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 이제 그 기사 난 거 그 이제 보니까 이제 댓글을 좀 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 팬들이 절대 그럴 일 없다. 송승준은
만약에 그랬으면 성적이 낫겠지라는 글들도 있고 누리꾼데 그리고 이제 저는 하이라이트가 네. 나는 송승준 절대 믿는다. 네. 절대 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절대 약을 먹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아이디 리오스가 달아놨다. 저는 뭐 안 하길 바라고 사실. 아, 지금 설명 좀 해주죠. 야린이. 아, 네. 리우스가 20승을 찍었죠. 네. 약 빨고. 아~ 두산 선수였어요. 두산 선수였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서로 폭로전인데 어떤 의견이 나온 건 아닌데 사실 이게 뭐 프로야구에서 약물로 뭘 했다, 뭐 약물로 성적을 냈다. 네. 저는 이거 좀 사라져야 됩니다. 사실상. 네.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겠죠. 아직도 이런 문화가 아유, 있다는 게 좀. 진짜 이게 네. 중요한 거는 어린 팬들이 실망하고 야구 팬들이 실망하고 그럼 또 진짜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만 프로야구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뭐 도박에도 또 손대고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클린 베이스볼이 구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비에스